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누구도 자신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아는 자는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감당 못할 죄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감당 못할 자신의 그죄 앞에 손을 쓸수 없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고 엎드리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그 제단을 정거개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개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예사를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예사를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샀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등불을 끄고 정리하면서 향을 살랐고 저녁에 등불을 켜면서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사르는 향은 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아침 저녁의 번제와 동일한 제사인 것이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성도들의 향기 나는 기도이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이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시험을 잘 치고 성공하고 평안을 구하는 그 세상의 향기로는 분향단에 올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거룩한 기도가 아니죠. 오직 분향단에 올리는 기도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속전세 반세계를 내야 했죠. 속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로 덮다, 숨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값,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값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그 값이 반세길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미약한 돈이라 하겠습니다. 이 반세길이라는 돈은 이 데나리온이죠. 1 데나리온은 성인의 일일품삭이죠.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품삭을 10만 원이라면 반세길은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이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셨고
이 성전세를 받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금은 아들들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반세계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무엇으로 생명의 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 생명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세계라는 이 뜻은 값없이 우리의 생명을 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생명을 속해 주신 은혜는 없어지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성전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생명의 속전이 세금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생명을 속해 주신 은혜는 사라지고 의무와 명령과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율법이며 우상숭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계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당감하여 주었더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1데나리온, 노동자의 일품상 10만으로 가정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6억 원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1만 달란트는 그 6억 원이라는 돈이 만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도 할수 없는 돈, 6조 원이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1달란트인 것입니다. 만 달란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6조 원, 1만 달란트이죠. 그러나 성전에서 드린 속전은 반세겔 20만 원이었죠. 회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감당 못하는 그 은혜, 1만 달란트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세금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